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유자적 청록빛의 의림지는 제천 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하죠. 얼마 전 제천에 의림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천년의 세월, 청풍명월 제천을 지켜온 보배로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천 사람들의 생명줄이자 삶의 휴식처로 동고동락해온 의림지. 제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의림지 이야기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봄기운으로 부쩍 포근해진 제천 의림지.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돼 과거 우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제천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지금까지 고마운 버스로 함께하고 있죠. 와, 의림지 정말 여유로우면서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의림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공간, 바로 저곳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잔잔한 의림지 옆으로 눈에 띄는 건물. 지난 1월 문을 연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의림지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물관 밖에는 의림지가 이렇게 보실 게 있고 안에도 참 깔끔한데요. 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의림지에 대해서 의림지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조명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의림지는 이제 산간 지역인 제천에서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제 기반 시설이었는데요. 농업에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수려한 풍경으로 이제 제천 사람들에게 휴식 장소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의림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의림지가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주 유명한 저수지라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거죠? 네, 의림지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3대 저수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제 작은 저수지지만 관계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 만들어져서 당시에 이 정도 면적의 저수지가 있었으면은 그 주변에 농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사회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연안의 남대지, 상주의 공검지와 함께 조선시대 3대의 저수지로 불려온 제천 의림지. 제천이란 지명 자체가 저수지를 뜻하는 한자에서 유래했을 만큼 의림지는 제천과 제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천의 의림지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 수 있는 이 박물관 투어 함께 떠나주실 거죠? 예. 저희 박물관은 하루에 두 번 이제 상설 전시를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을 위해 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관람하시죠. 갈까요? 예.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총 5개의 주제별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로 꾸며진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첫 번째 상설 전시실, 시간의 함에 들어서면 커다란 스크린 화면에 아름다운 제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켜켜이 쌓인 의림지의 시간처럼 이제 의림지의 이제 시간과 제천의 역사를 담은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림지의 사계절을 산수화풍의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생활해온 제천 사람들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관람하실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전시를 관람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어서요. 이제 의림지에 대한 제천 사람들이 품는 이제 정서적인 감정을 이제 나레이션 없이 영상으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의림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저수지 의림지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곳에서 출토된 삼한시대 유물에 대해 살펴볼까요? 역사의 함은 의림지가 결국은 자연적인 경관이라기보다도 인공적인 축조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지들을 소개하는 전시실입니다. 그렇군요.
저수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물기를 막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관계형과 개전형, 원지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의림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계형 저수지라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저장을 했다가 밑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형식을 걷고 있고요. 개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벽골재나 밀양재처럼 하부에서 이제 물의 범람을 막는 용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종류가 이렇게 있군요. 지난 2006년에는 역사적 가치로 인정받아 명승 제20% 지정된 제천 의림지. 그 옛날 이렇게 큰 제방을 어떻게 쌓고 물을 가두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제방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비역공법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흙과 제방의 탄력을 높이기 위한 유기물을 번갈아 가면서 성토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흙과 흙 사이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 유기물을 넣고 둥을 쌓는 부엽공법. 지금 보시는 의림지 주변의 운치 있는 소나무길이 바로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방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제방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게임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의림지에 얽힌 신기한 옛날 이야기도 발길을 끄는데요. 의림지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껴온 곳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설화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림지가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관련된 설화, 그 다음에는 의림지를 누가 수축했을까에 대한 설화, 그리고 의림지에 이제 이무기가 산다고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실존 인물이 이 이무기를 물리치고 제천에 이제 평화를 갖고 왔다는 이런 전설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 신기하면서도 푸근한 이야기들. 다양한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살짝 쉬어가는 장소로도 좋겠죠. 다음으로 제천의 농경 문화와 의림지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화의 함 전시실로 가봅니다. 의림지이고 의림지의 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사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보시면 의림지의 물이 제천의 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용두산에서 흘러 의림지를 거쳐 제천의 넓은 논으로 스며드는 물길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림지는 김제 벽골재나 밀양 수산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의림지가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정말 많을 텐데 어떻게 3대 저수지로 꼽힌 걸까요? 워낙 이제 지명이 유리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났던 것을 인정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림지보다 큰 저수지도 많았겠지만 오래된 그 역사성과 그리고 제천 논에 70%의 물을 공급한다는 그 기능의 뛰어남을 인정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의림지 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옛 기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에 보니까 정말 교과서에 실릴 법한 옛날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있는 유물은 낮은 곳에서 물을 퍼올리는 농기구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양수기나 수도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낮은 곳에 고인 물을 조금 더 높은 논에 옮기기 위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퍼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자위, 우리가 수차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날개로 물을 퍼올리는 도구였고요. 여기에 있는 맏두레나 용두레는 끈을 매달아서 사람이 직접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의림지의 생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함 전시실에서는 의림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박물관에 오기 전에 이 앞에 의림지 주변을 산책을 했었거든요. 뭐 가끔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보이고 참 반갑더라고요. 이 근처에 동식물이 참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림지는 일단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이기 때문에요. 물속에 서식하는 수생식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나 수서곤충, 그리고 양서류나 파충류들이 풍부하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을 이제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뿐 아니라 논에 서식하는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의림지가 이 일대 산림과 저수지와 숲과 논의 생태계의 중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멋진 사진을 화면에 올려 가상 수중 탐사를 해볼 수 있는 디지털 수족관부터 어디가 색칠 공부를 통해 의림지의 생물을 알아보는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의림지 상식 OX 퀴즈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의림지 상식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의림지는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수리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X. 아, 맞았다. 예! 의림지의 특산물은 공어이다. X. 생각보다 퀴즈가 어려운데요? 의림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물관답게 여러 개관 기념 기획전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통로에는 제천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진전이, 그리고 지하 기획 전시실에선 제천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그리운 제천의 옛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전시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천의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도에 걸친 사진이라든가 옛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관람하시면 제천의 옛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야외 체험장에서는 활쏘기, 투호,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상시 즐길 수 있는데요. 종목을 바꿔가며 신인한 박지현 리포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오늘 박물관 쭉 둘러보면서 의림지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아직 개관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지금 벌써 한 3만 명 이상 되는 관람객께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오시고서 이제 많은 감상도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도 안내를 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개학하는 학생단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야외 전통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제천 의림지. 의림지 역사 박물관에 가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림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봄이 움트는 3월. 제천 의림지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